3만 3천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지역 의견 수렴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향후 비슷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현장입니다. 6,300억여 원을 투입해 5.56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발전 용량만 1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도내 3만 3천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2020년 8월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지난해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해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 발전소 설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주민 30명은 지난 2020년 11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모든 주민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년간 법적 분쟁 끝에 주민 수용성 논란을 빚은 한림 해상풍력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림 해상풍력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우선은 뭐 회원들끼리 같이 의논해 보고요. 예, 뭐 또 최종적으로 뭐 변호사님하고도 다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환경과 어장 피해만큼이나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사업의 중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추자 해상풍력단지 등 유사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